한적한 시골 읍내가 소란스럽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누가 여기서 살림을 하라고 했냐고! 어? 아이고, 이걸 버리면 어떡해요! 아이고. 아니, 우리나라 어쩌라고 항상 라면을 끓여요! 아, 그리고 3일내 밀림밥값 하네요. 안 그러면 그만히 전기 끊을 거니까! 아이고, 알았어요, 알았어. 네, 반값 꼭 드릴게. 아이고, 가난이 죄는 아닌데 순자 씨 죄인이 따로 없습니다. 그때 딸 희영 씨가 왔는데요. 무슨 일이야? 어? 우리 딸 왔어? 아니 밥 먹었어? 자, 어여 들어가자. 오, 마침 잘 됐네. 이봐요, 딸이 진짜 염치도 없네. 단으로만 대만 탈락 맡기고. 그런데 그때. 다시 한번 내 딸 앞에서 그런 소리 했다가는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알았어? 아이고, 근데 그냥. 아, 이제 보니 순자 씨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바로 딸 희경 씨인가 봅니다. 한바탕 난리를 치는 순자 씨의 방안. 이를 본 딸 희경 씨의 마음 역시 착잡하기만 한데요. 엄마, 왜 자꾸 라면만 먹어? 그러다 병난다고 진짜. 엄마 걱정하지 마. 라면이 얼마나 맛있는데 그래. 다 내 잘못이야. 윤아 아빠가 사업한다고 할 때 말렸어야 했는데 엄마 이렇게 고생시키고. 아, 은수 진짜. 윤아 듣는 데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는 니들 건강이나 잘 챙겨. 알았지? 보아하니 사위의 사업 실패로 순자 씨마저 고생인 상황. 하지만 순자 씨에게 가족을 위한 수고는 절대 고생으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날 밤, 근처 마을에서 부산한 움직임이 포착되는데요. 이게 누굽니까? 순자 씨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늦은 시간 순자 씨는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잠시 후 조용히 마을을 빠져나오는 순자 씨. 이거 참 무슨 상황인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네요. 며칠 후. 멍멍이잖아요. 아니야, 토끼야. 이거 써. 멍멍이. 이게 뭐야? 엄마, 이게 뭐야? 아니, 돈이네요. 얼핏 봐도 적지 않아 보이는데요. 반값 내고 남은 거야. 자, 걱정하지 말고 써. 필요하면 또 얘기하고. 아니, 이 돈이 어디서 난 거야? 저 갖고 있던 가락지 몇 개 팔았어 그냥. 저 희경아, 저, 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건강이나 잘 챙겨. 응? 엄만 그거면 돼. 응? 엄마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엄마. 손자 씨에게 딸과 가족은 가장 소중한 존재이자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 큰 돈은 대체 어디서 난 걸까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야심한 시각. 무슨 일인지 손자 씨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또다시 수상한 외출하는 손자 씨. 대체 그녀는 밤마다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모두를 놀라게 한 손자 씨의 기막힌 비밀. 깜짝 놀랄 그 사연이 지금 공개됩니다. 오랜만에 손자 씨가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깔끔하게 차리고 어딜 가는 걸까요? 아하, 순자 씨가 1년 전까지 살던 시골 마을을 찾았군요. 힘이 들 때 누구나 친구가 생각나는 법이죠. 순자 씨도 그런 모양입니다. 아이고, 다들 잘 지냈어?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순자 아니야? 서울 사니까 좋아? 아니, 서울이라니요? 아이고, 뭐, 편하긴 한데
답답하고 하기도 그래. 아이고 참, 그 농사 짓느라고 그냥 다들 그냥 힘들었지. 나래 뭐해? 다 늙어가지고 오줌만 따다 죽었어. 진짜 잘 떠났어. 난 희경 엄마가 풀어 죽었어. 아이고 내가 뭘? 다 우리 딸 희경이 덕분이지 뭐. 아니, 저기 이거 우리 사위가 어머. 외국 갔다 오면서 이거 사온 거야. 이거 맛있 이거 이거 사탕. 아니 이거 캔디. 마을 주민들은 순자 씨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듯합니다. 그런데 순자 씨는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날 밤 마을을 찾은 수상한 한 사람. 다름 아닌 순자 씨였습니다. 대체 그녀는 밤마다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 걸까요? 다음 날 한 낯선 남자가 순자 씨의 거처 근처를 두리번거리는데요. 오빠 여긴 웬일? 웬일은 무슨? 아니, 엄마 보러 왔지. 맞구나. 아, 오빠 저기 여기 엄마 안 계세요? 뭔 소리야? 저번 주에 통화했는데? 아 저 그게 저 어제 급히 서울 가신다고. 뭐? 아니, 서울? 이 할머니가 진짜 아니 가면 간다고 말을 해야지. 그나저나 너 별일 없지? 네. 알았다. 에휴, 다음에 다시 와야지 뭐. 간다. 네 오빠 가세요. 참 이상한 상황입니다. 희경 씨는 왜 오빠와 엄마 손자 씨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손자 씨의 아들이 다녀간 후 급하게 남편과 얘기를 나누는 희경 씨. 무슨 일인지 심각한 분위기인데요. 재훈 오빠 말이야. 계속 찾아오면 어떡하지? 그 전에 방법을 찾아야지. 너 절대 어머니랑 재훈이 만나게 하면 안 된다. 알지? 당연하지. 알았어. 근데 그럼 전화기를 내가 계속 갖고. 순자 씨 모자의 만남을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두 사람. 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엄마 아빠가 어디 있나 보자. 같은 시각 딸 부부를 찾으러 밖으로 나온 순자 씨. 그런데 그때. 그럼 어떡해. 어쨌든 죽어도 다음 주까지는 300은 만들어야 돼. 300은커녕 3만 원도 없어. 야, 네 이름으로 빌린 돈이잖아. 일단 이자부터 좀 내고 어떻게든 좀 밀어보자.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딸의 상황을 알게 됩니다. 아이고 순자 씨, 금쪽 같은 딸이 괴로워하니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런데 어때? 들은 거 확실하지? 어, 그런 거 같아. 이건 또 무슨 상황인 거죠? 하지만 이 일로 순자 씨를 둘러싼 비밀들이 밝혀지게 됩니다. 다음 날 새벽 모두가 잠든 시각 또다시 순자 씨의 수상한 외출이 시작됐습니다. 혹여 잠든 가족들이 깰까 숨죽여 발길을 떼는 순자 씨. 그녀는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그런데 골목으로 들어선 순자 씨의 행동이 점점 수상해집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옷까지 갈아입고 야심한 시각에 어울리지 않는 모자에 마스크까지. 이거 혹시? 순자 씨 설마 그건 아니겠죠? 수상한 차림을 한 순자 씨가 찾아간 곳은
역시나 고향 마을. 대체 그녀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순자 씨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딸 희경 씨 부부가 순자 씨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알 수가 없네요. 이야, 진짜 장난 아니다. 아니, 저 무거운 걸 어떻게 날랐대? 조용히 해. 누가 듣겠어. 간다.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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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딸과 사위가 진짜 맞는 겁니까?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그런데 그때 무슨 상황이 생긴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상황이죠? 아이고, 이런 이런 뭔가 큰 사달이 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빨리 튀어야지. 아하, 알고 보니 밤마다 순자 씨가 끌고 나온 것은 마을에서 수확한 고추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니, 이게 진짜, 이게 무슨 일이래? 윤아 할머니,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그간 고추 훔쳐간 도둑이 진짜 윤아 할머니였어요? 예? 아니, 설사 딸님이랑 잘 산다며. 근데 왜 이런 짓을 했어? 마을을 발칵 뒤집었던 고추 도둑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잡은 사람도 잡힌 사람도 난감한 상황. 대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온 걸까요? 할머니는 사위의 사업 실패로 인해서 가족들과 모텔에서 월세를 내며 생활을 했는데요. 사위의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값을 내는 것은 물론이고 끼니를 때우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할머니는 부족한 생활비를 메꾸기 위해서 마을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훔치게 되었는데요. 할머니가 이런 도둑질을 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효녀 딸 자랑에 기세등등 마을을 떠났던 순자 씨. 그랬던 그녀가 왜 도둑이 돼서 돌아온 걸까요? 할머니, 왜 도둑질을 하셨어요?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 손주 분유값이랑 방값이 밀려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참 죄를 묻기도 용서하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때 순자 씨 아들 재훈 씨가 연락을 받고 달려왔는데요. 아니, 대체 무슨 소리예요? 우리 엄마가 도둑질을 했다고요? 예, 그동안 마을에서 고추 500만 원씩 정도. 엄마, 진짜야? 아니, 왜? 하루아침에 도둑이 된 순자 씨. 그녀에겐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듣자하니 그동안 따님하고 사셨다는데 따님이 연락이 안 되네요. 아니, 딸이라뇨? 우리 엄마가 딸이 어딨어요? 제가 외아들입니다. 외아들이요.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럼 친딸도 아닌 남을 위해서 도둑질까지 했다는 거예요? 순자 씨의 기막힌 사연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재훈아, 엄마야. 엄마. 나 바빠. 나중에 다시 해, 어? 오늘 엄마 생일인데. 유난히 가족의 정을 그리워했던 순자 씨. 하지만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 없는 외로운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중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나게 되는데요. 갑작스런 복통으로 순자 씨가 쓰러지고 맙니다. 마침 그 상황을 우연히 목격한 희경 씨 부부.
할머님 괜찮으세요?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안 되겠어. 빨리 병원을 모셔야겠어. 할머니 저 업이세요. 그렇게 두 사람의 도움으로 순자 씨는 큰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 후 세 사람의 왕래는 잦아졌는데요. 이거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어머님. 아, 그나저나 이게 몇 년 만이에요, 어머니? 재훈이랑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으니까 한 20년 됐나 보네요, 어머니. 그러게. 아이고, 우리 아들 친구라니까 너무 좋은데. 네. 알고 보니 김용석은 아들 재훈 씨의 중학교 동창생이었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그래 어서 와. 아이고, 아이고. 그 후 자신을 살갑게 대하는 최희경 부부를 보며 그녀는 그토록 바라던 가족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맛있다. 특히 희경에 대한 그녀의 마음은 무척이나 각별했는데요. 아이고, 어디 가? 좋은 데 가는가 봐. 두 모녀가 딱딱했다. 그렇지? 우리 딸 희경이가 아주 나를 그냥 쏙 빼닮았다고. 아이고, 이뻐라. 어서 가. 이쁘게 생겼네. 최희경을 자신의 딸이라며 동네 사람들에게 소개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김용석이 사업 실패로 위기를 겪게 되는데요. 안 울고 집 팔아서 돈 해줄 테니까는 급한 것부터 얼른 막아. 응? 유나는 내가 잘 돌볼 테니까는 니들은 부지런히 일해서 얼른 다시 시작해. 응? 엄마. 그래, 희경아. 난 네 엄마잖아. 엄마가 딸이 이렇게 힘든데 그냥 보고만 있어?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잘해줘. 자신의 전 재산이든 집까지 팔아 기꺼이 최희경 부부를 돕겠다고 한 순자 씨. 결국 그런 연유로 힘든 여인숙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최희경 부부가 계속 힘들어하자 급기야 도둑질까지 하며 그들을 도왔는데요. 험한 일마저 서슴치 않을 정도로 순자 씨에게 최희경, 김용석 부부는 피를 나눈 이상의 가족이고 소중한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심이 무엇이었는지는 끝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아이고, 순자 씨, 그렇게도 가족의 애정이 그리웠던 것입니까? 아, 나 진짜 엄마 바보야? 어? 아니, 생판 남 때문에 집 팔고 도둑질하고. 엄마 치매야? 아니야, 재훈아. 이경이 남이 아니야. 내 딸이야, 내 딸. 아, 나 진짜. 아, 내 이것들 잡히기만 해봐. 그냥. 아유, 씨. 아유, 씨. 아유. 어떡할까요? 증거도 명확하고 본인도 인정을 하는데. 아유, 진짜. 할머니. 누구 하나 손자 씨의 죄를 시원히 물을 수 없는 정말 답답한 상황이네요. 사실 할머니는 친자식도 아닌 이들을 위해서 도둑질까지 하면서 그들을 도왔는데요. 무엇보다도 할머니에게 필요했던 것은 가족들 사이의 따뜻한 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도 할머니의 딱한 사정을 듣고 선처를 해주어서 사건은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딸을 자청했던 씨는 그 후 행적을 감춰버리는 바람에 할머니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상처를 남겼습니다. 주민들의 선처로 절도 사건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제가 엄마 잘 모실게요. 할머니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어쩌겠어요.
순자야, 이제 이런 일 그만하고 아들이랑 편안하게 살아, 응? 가시죠. 가자, 엄마. 응? 아니야, 재훈아. 나 희경이 찾아가야 돼. 응? 걔 나 없으면 못 살아. 정신 차려줘. 그것들 엄마 버리고 도망간 거야. 아직도 모르겠어? 아니야, 재훈아. 우리 희경인 절대 엄마 두고 그럴 애가 아니야. 아이고, 우리 희경이 어디 갔지? 나 희경이 찾아가야 돼. 희경아. 엄마 좀 제발. 아유. 때로 우리는 믿고 싶은 것을 스스로 속이며 사실로 만들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한 착각을 이용하는 악한 본성도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